사귀는 거잖아. 어? 오빠 사귀지도 않는 여자랑 단둘이 양평가? 양평을? 아, 아니라니까. 어? 아 진짜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아 좀. 안 잔 게 유세니? 똥 싸다 말았으면 안 싼 거야? 차영아. 나는 평생 못 잊어. 이거 정말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죠. 동백꽃 필 무렵에 한 장면 보셨는데요. 그중에서 뭐 이거 하다가 말았으면 안 한 거야. 이 대사 요즘 참 화제라고 합니다. 육체적 관계가 없는 정신적 외도도 이혼의 사유가 되느냐라는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오늘 변대변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황민호, 이지욱 두 분 변호사 모셨고요. 어떻게 뭐 이 드라마 좀 보셨어요? 네, 뭐 요즘 모였다 하면 동백이 얘기뿐이라서 저도 몇 그렇죠. 번 찾아봤는데요. 네. 저는 변호사다 보니까 네. 그중에서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로 나오는 그 아내와 그 남편의 이야기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드라마를 보면 남편이 동네 주점의 여직원과 같이 교회로 나갔다가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외박을 하게 됐다. 그런데 그걸 알게 된 아내가 자 이혼을 요구하게 됐다. 이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도 이게 좀 가능한 일입니까? 네, 뭐 원칙적으로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네. 법적으로 이혼이 할 수 있고요. 유부남이 아닌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단둘이 장거리 나들이를 갔고 그 이후에 어찌되었던 간에 아내에게 연락도 없이 외박까지 한 거 아닙니까? 명백한 부정행위죠. 이혼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정을 알면 또 얘기는 달라집니다. 네. 남편은 주점의 여직원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 오히려 돈을 착취당하는 피해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혹하기를 작정하고 달려드는 꼬뱀한테 네.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또 지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까지 부정행위로 판단해서야 되겠습니까? 이혼은 안 됩니다. 참 이거 시작부터 두 분 의견이 확고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육체적인 관계가 없는 외도도 이혼의 사유가 되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 변대변 가상법정 열어보겠습니다. 이혼이 가능하다는 입장은 이주욱 변호사께서 맡아주시고요. 또 이혼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은 또 황민호 변호사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쟁점 볼까요? 어쨌든 하룻밤을 꼴딱같이 있던 사이 뭐가 급박해? 아 그냥 차 터진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야리꾸리하게 얘기를 해? 어? 뭐 술은 마셨는데 뭐 취하지는 않았다. 바람은 불었는데 바람을 타지는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정신적인 외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용어를 먼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도라고도 하고요. 네. 불륜이라고도 하고 뭐 바람이라고도 하는데 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법적으로 이제 부정행위라고 합니다. 오늘 일단 외도라고 할 건데 첫 번째 쟁점 바로 이 정신적 외도입니다. 성관계는 없다 할지라도 정서적 교류가 있는 부적절한 관계를 정신적 외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성관계가 없었다 할지라도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그 외도와 다를 바 없이 마음을 주었다면 그리고 그런 교류 정서적인 교류 관계가 있었다면 그리고 배우자와 했었어야 은밀한 대화라든지 고민 상담 등을 함께 나누었다면 이거는 비록 그 방법이 카카오톡이나 또는 뭐 단순히 뭐 이메일 등뿐만이 없다 할지라도 이건 외도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SNS나 뭐 각종 동호회 활동 많이들 네. 하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온오프라인에서 뭐 만남을 가지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네.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또는 뭐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갖고 그 정신적인 외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배우자의 사회활동을 너무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정신적인 외도도 당연히 외도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시고 이거 무슨 소리냐 이거 뭐 SNS라 이런 거 사회활동 하다 보면 고민 좀 상담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가까워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갖고 뭐 문제를 삼느냐 이거 이혼 상황 사유 안 된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네 그런 사소한 문제로 이혼까지 하면 솔직히 이혼하는 부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불륜 외도라고 하면 이런 정서적 교류뿐만이 아니라 육체적 관계를 보통 떠올립니다. 네. 가령 남녀가 숙박업소에서 남들 눈치를 보면서 몰래 나오는 장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뭐 그 정도에는 이르러야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지 단순히 정서적인 교감이 있었다고 해서 네. 이혼 사유까지 된다는 것은 좀 너무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네. 뭐
많이 오래된 유행가 가사 중에 뭐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뭐 이런 가사 있었죠. 예, 있었죠. 육체적인 관계보다 더 깊은 게 어떻게 보면 네. 정서적 교류 관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정서적으로 외도한 사람은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 진짜 네. 아무 일 없었다라고 하면서 결백을 주장하겠지만 네. 그것을 목격한 배우자 입장은 다를 겁니다. 어허. 믿었던 사람에게 느끼는 배신감의 네. 정도라는 거는 육체적 관계를 했건 안 했건 똑같은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점이 아마 이혼의 사유로 봐야 될 것이고요. 네.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배신을 당한 배우자 입장에서는 육체관계 여부와는 별개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마음을 나누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는 관계 외상이라고 하는데요.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 즉 배우자가 내가 필요한 순간에 나에게 사랑을 줘야 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가 있고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상대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 자체 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관계 외상이라는 이제 심리학적인 이 전문 용어까지 나왔습니다. 자,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면은 그러면 자, 이혼의 수순을 밟아야 되는 걸까요? 여기서 두 번째 쟁점 나가 보겠습니다. 한 발 더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신적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결혼을 파탄으로 몰고 간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에 대한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네. 정신적 외도가 이혼의 원인이 되었다면 외도의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도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네. 뭐 여보라든지 당신 사랑해라든지 안 보이니 허전하다라는 문자 메시지로 인해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 사례도 있었군요. 예, 네. 결국에는 부부의 정조임을 그리고 부양과 또 협력의 의무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는 당연히 이혼 사유에 된다고 본 거고요. 정신적 외도로 인해서 이혼할 때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 할지라도 네. 위자료가 없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위자료 책임도 당연히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일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설령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도를 그리고 정신적으로 외도를 했다 하더라도 네. 그 부부의 혼인 파탄 원인이 단지 그것뿐인가 하는 것은 다시 살펴봐야 될 문제죠. 네. 그 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파탄에 이른 것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성격 차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대화가 이미 오래전에 단절됐고 네. 또 부부관계마저 오래 끊긴 지가 오래됐다면 그 상대 배우자는 정신적으로나마 누군가로부터 그런 위로를 받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혼의 책임은 부부 서로에게 다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경우에 그럼 노로 네. 인해서 이런 것이 아니냐 그 책임을 전가하려 할수록 사실은 그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만 더 안쓰러운 네. 꼴이 되고 맙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부부관계가 없었다면 그 부부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어야 될 것이지 네. 왜 밖에 나가서 답을 찾고 위로를 얻으려 했을까 싶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결국 외도를 해서 부부간의 신뢰관계마저 깨뜨렸다는 것은 명백한 네. 사실인 것이고요.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 보기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이혼에 신중을 해야겠죠. 네. 배우자의 정신적 외도를 목격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너무 성급합니다. 네. 그래서 이혼이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소중한 가정을 지키는 게 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소견을 제출하겠습니다. 부모하고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예를 들어 이제 이혼을 하거나 이러면 중요한 대상과 분리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런 이제 분리 경험에 따라서 일종의 이제 결핍이나 박탈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 때문에 아이들이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정서 발달이나 성격 발달, 직업이나 학업이나 사회적 영역에서 여러 이제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기도 하죠. 참 어렵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거리로 나가서 우리 시민 배심원들의 이야기 한번 경청해봤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이혼 사유 한다면 이혼 안 할 일이 없겠죠. 글쎄요, 제가 그 입장이 안 돼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폭발은 하겠죠. 폭발은 하는데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런 거를 봤을 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는 좀 성급하다. 아니 뭐 잠자리 한 것도 아니고
여행 한번 갔다 왔다는 그걸 믿기로 해서 이혼한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전에 또 무슨 사유가 있겠지 뭐. 그것만 가지고는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없지.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혼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대체적으로 뭐 이게 뭐 어떻게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에이 뭐 그 한번 넘어가 주지 뭘 그걸 대체 뭐 이런 좀 의견이 네. 더 많으신 것 같고 젊으신 분은 이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또 네.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하게 마련이죠.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바람을 피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런 정신적 외도 같은 작은 바람은 그냥 한번 휘 불고 지나가 버립니다. 네. 그런데 그걸 갖고 이혼까지 간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때는 정말 사랑해서 소중한 가정을 잃었잖아요. 그 사이에 자녀들도 생겨났고 그러면 이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가정은 지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고 또 정신적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됩니다. 예, 뭐 이혼이 능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휘 불고 지나가는 작은 바람이 아니었다면 육체적인 관계는 없을지언정 그 관계를 넘어설 정도로 정서적 교류를 해왔고 때로는 남편보다 때로는 아내보다 더 신뢰하는 관계로 나아갔다면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성기능의 장애가 있어서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과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을까요? 네. 아닙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안부를 묻는 그런 친밀한 사이를 벗어나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의지하는 관계가 되었다면 이혼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물론이고 혼인 파트너에 대한 책임도 있어서 위자료도 지급해야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 정신적인 외도와 이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혹시 뭐 지금 TV 보시는 중에 옆자리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같이 한번 이 문제 이야기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합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